10만 분의 1이에요. 네. 그런 인연법이야말로 진짜 인연법인 것 같아요. 그런 인연법은 진짜 있어요. 네, 진짜 있어요. 있어요. 그럼요. 제일 큰 복 중에 제일 큰 홍복. 네, 전생은 네. 있나요? 전생이 있으니까 환생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전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현생에서의 지금 내 인연이 네. 뭐 만나는 사람, 애인이라든지 네. 결혼한 네.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전생에서도 내 애인이었을 수도 있나요? 전생에서의 인연법을 다음 생에서도 인연법으로 맺어주는 건 진짜로 100분의 1, 1000만 분의 1이에요. 네. 근데 그런 인연법이라면은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소망하는 게 아닐까요? 아, 네. 그런 인연법이 이어진다면 그게 진짜 천생 연분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 인연법은 흔하지가 않으니까요. 전생에서의 인연을 현생에서도 만난다면은 네. 어떤 징조 아니면 어떤 느낌을 저희가 받을까요? 가슴이 조여오면서 심장이 콩닥콩닥 뛴다든지 그리고 눈만 봐도 왠지 모를 눈물이 나온다든지 아마 웃음 자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 어디에서 분명히 본 것 같은데 기분이 좋은 그런 예감? 아 처음 본 사람인데? 네네. 그런 인연법이야말로 진짜 인연법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좀 진짜 전생에서 만난 사람을 또 현생에서 만났다면은 네. 그 두 분은 뭐 결혼하면 백년회로 하신다고? 백년회로를 하면서 자손을 줘도 홍복을 가져오는 자손을 낳을 것이고 더없이 다복한 가정 화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연법이야말로 누구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법만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천생연분의 짝을 만나면은 진짜로 내 사업이나 일 쪽으로 네. 봤을 때 그런 것도 더 잘 풀리나요? 그럼요.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제일 많아요. 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집안이 잘 된다고. 네. 네. 근데 어르신들 말씀 다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내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잘 되고 그리고 자손들도 더없이 좋고 그러면은 집안 분위기 자체가 화목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인연법은 진짜 있어요. 아, 네. 진짜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인연법을 만나는 것도 진짜 뭐 대운보다 더 큰 대운이겠죠? 그럼요. 제일 큰 복 중에 제일 큰 홍복. 아, 네. 제일 큰 복이다. 예예. 예. 선생님 이렇게 좀 좋은 인연을 말씀해주셨다면 또 악연을 빼놓고 말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막 이런 말들. 그러니까 네. 전생에 지은 업장이 많아서 다음 생에도 그 업장을 닦기 위해서 안 좋게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이 제작기를 도대체 내가 왜 가게 됐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제작기를 갔는데 할머님 그러시더라고요. 전생에 지은 업장 때문에 그 죄를 닦으려고 이 길을 가는 거라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죄를 소멸을 하기 때문에 그 업장을 닦기 때문에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전생에 나쁜 사람이었다 이런 말인가요? 나쁜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내가 알면서 지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모르면서 지은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모아지면서 그게 업장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빌고 빌면서 이 길을 가면서 닦고 가는 거라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